지금 뭐 10%대도 있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아프리카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지금 한 5%대 낙폭입니다. 어떤 좀 이슈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뭐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덜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 Max 이 경쟁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아예 가입자가 그 저기 기본적인 그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는 가능성? 그거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다른 거는 아프리카 TV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이후에 왜 빨리 안 나오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오징어 게임보다 오히려 더 재밌게 생각하는 개인 분들의 하루에도 뭐 수천만 개씩 생산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 아프리카 TV 유튜브 보느라 공중파 안 보는데 왜 2,500원을 내야 되냐 이러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생산이 돼서 그런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뭐 OTT 서비스가 이제 볼 게 없어서 탈퇴를 한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는 볼 게 없어서 탈퇴하는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대신에 지금 아프리카 TV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이런 뭐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오늘 지금 펄어비스도 거의 하한가를 가고 있죠. 예. 그런 그 흐름에 같이 연동해서 빠지는데 그 마지막 그 한계가 20개월 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개월 선에 만약에 이게 주가가 부딪힌다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저번 연도에 이런 상승을 만약 놓친 분이라면 아프리카 TV 이제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예.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이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 스포츠 이벤트 있을 때마다 아프리카 TV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아프리카 TV이기 때문에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1인 미디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모멘텀 호재거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샌드박스나 아프리카 TV에다가 여기 뭐 1세대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대도서관님은 또 여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유명해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도 앉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소장님도 곧.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고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출발을 했었고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지금 뭐 1세대로서 그 어떤 시장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샌드박스에는 또 여러 크리에이터가 저기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같은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 1인 미디어를 적극 지원하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얼마 전에는 또 원자력 상장회사는 아닌데 원자력 부품 만드는 지방의 그 설비 회사를 찾아가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원자력주가 또 확 돌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 인수위원회가 어디를 찾아다니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별풍선 매출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78%였는데 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 계속 쏘긴 할 텐데 이게 또 그 어떤 유명 BJ가 예를 들어 쉬면 유명 BJ가 쉬는 어떤 나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예. 물론 그분들이 계속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돌아오면은 엄청난 수익을 아프리카에 갖다 주기 때문에 마구 사실 자르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만약 걸린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해야 될 일이고 사법기관에서 뭐 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분들이 별풍선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중요한 수익원이. 근데 78%에서 74%가 빠지면서 4%가 어디서 늘렸냐면은 광고 플랫폼에서 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별풍선이 유명 BJ들이 몇 명 빠져나가는 사태로 인해서 확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광고기 때문에
광고를 키우는 게 중요해서 요즘에 열심히 광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 월드컵 연간 이벤트 때 광고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시청 시 원하는 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저 참여형 광고, 애드벌룬이라고 이 그 또 하나의 수익원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별풍선 말고 애드벌룬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윈윈이죠. 지금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1인 미디어에게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이 BJ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모여요. BJ들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글로 모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슈퍼챗을 만든 것이고. 왜냐면 BJ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옮겨가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그 구성원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프리카 TV는 계속 이 그 BJ들에게 수익원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유명 BJ들이 여기를 안 떠나는 요인이 되죠.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 네이버 TV로 동시에 한 영상을 같이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만 그것도 더 좋은 거예요. 뭐 아프리카 TV를 버리진 않으니까 여러 군데로 다 송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받고 저기 유튜브에서 슈퍼챗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장치들을 해놔주면은 안 떠납니다. 계속 그 거기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넷플릭스 OTT와는 다른 점이 있다. 계속해서 좀 재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어떻게 좀 시점을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20개월 선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개월 선이요? 저로의 20개월 선에 안 들어왔으면은 그냥 내 종목 아니다 하고 버리는 건데 20개월 선까지 이런 오는 저로의 찬스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거 20개월 선 20개월선이 종가로 붕괴된 적은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개월선은 항상 종가로 지켜내왔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그 이후에 5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이격이 20개월선과 붙었을 때 샀다가 20개월선과 이격이 저렇게 벌어졌을 때는 팔아야겠죠. 2021년 10월달, 11월달, 뭐 9월달 이럴 때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격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고 거의 다 왔다. 20개월선에 20개월선 가격에다가 매수를 한 세 호가 정도에 깔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호가에 분산시켜가지고.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왔을 때 20개월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럼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목표가는 15만 원인데 증권사 목표 주가는 21만 원에서 25만 그렇더라고요. 원까지 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1차적으로는 유튜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이시티를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지금 4거래일 연속 빠지고 특히 오늘장의 낙폭이 좀 큽니다. 5% 넘게 지금 빠지는데 장중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네요. 네, 지금 NC소프트 40만 원 붕괴 직전이고요. 펄어비스는 거의 지금 하한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이시티 6%까지 빠지고 있고 조이시티랑 펄어비스는 지금 20개월선 위협받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넷마블 같은 것도 넷마블도 지금 상황이 똑같을 거예요. 넷마블은 이미 20개월선이 붕괴돼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한때 오딘으로 그 리니지를 꺾고 1등을 했었던 카카오 게임즈 붕괴됐고요. 지금 이 게임주가 위메이드를 안 보면 안 되겠죠. 가장 뜨겁게 올랐던 게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지금 20개월선까지 갔죠. 물론 이것도 아프리카 TV의 그 예를 들면은 20개월선에서 단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다시 NFT 게임의 그 어떤 그 굉장히 창창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매겼던 부분을 다시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일단 그 코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 비트코인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두 봉우리를 쌍봉을 그리면서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급락을 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다는 건 엔비디아는 그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근데 지금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20개월선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락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코인의 어떤 흔들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 NFT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서 코인으로 바꿔서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서 집에 살림에 도움을 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위믹스의 지금 조이시티의 플레이 투 언, 뭐 위메이드가 그걸 바꾸긴 했죠. 플레이 투 언으로 해서 지금 돈을 번다. 그래서 건시 배틀 크립토 컨플릭트를 출시했는데 위믹스 플랫폼에 올렸어요. 위메이드가 위믹스 플랫폼에 100개 이상의 NFT 게임을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법이라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 안 되고 있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애플 앱스토어 게임에서 매출 톱 100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빼고 전부 동남아시아죠.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낮은 국가들이거든요. 여기는 4인 가족이 만약에 생계를 내팽개치고 여기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4인 가족 생활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가서 막 그 노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죠?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 원, 3만 원, 5만, 만약 5만 원짜리 그런 거 들고 여기 흔들면은 되게 대접을 받아요. 왜냐면 돈의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NFT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투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실생활비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시급이 높은, 시급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요거는 사실은 거의 그거밖에 안 되죠. 뭐 용돈벌이? 그 정도밖에 열심히 해도? 24시간을 매달려도? 그래서 플레이 투 원 게임, NFT 게임의 어떤 모멘텀은 이미 위메이드가 23만 5,700원을 가면서 그때 다 소진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이시티가 건시배틀 크립토 컴플릭트 내놓고 매출 톱 100에 들어도 주가가 20개선을 저기 깨는 이유는 그 모멘텀이 지금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 자체의 문제도 있죠. 위드 코로나라고 가면은 게임을 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게임주에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순절 라인을 한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20개월선으로 해야겠죠. 20개월선. 조이시티든 예. 위메이드든 지금 넷마블은 깨졌고요. 펄어비스 이런 거 전부 지금 20개월선 깨지면 대세가 마지막 대세의 그 마지노선마저 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이시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6%까지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6,950원 손절 라인 6,900원으로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